아,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좀 역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속도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네. 그것도 역시 우리의 문제다. 네. 어쨌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든 최선을 다해서 남은 경기를 좀 잘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독님 너무 강원에 강원의 이제 흐름을 보면 네. 바로 직전에 또 전북에게 패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포항 경기를 이기긴 했지만 K리그가 잠깐 쉬는 기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경기를 왜 하냐? 결국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강원의 경기들이 쫙 미뤄졌어요. 지금 누가 국무열을 한방에 자 국무열 터치 자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쪽에 세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데요. 장면에서 볼을 먼저 치고 갔다. 주심은 아마 저걸 봤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고무열 선수 부상은 어느 정도일까요? 아 굉장히 좀 심각해 보입니다. 아 지금 하 그렇네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올 시즌 14경기 소하면서 1득점이 있는 서민우 투입 그리고 두 번째로 김대원 아 잘 연결됐어요. 자 왼쪽 측면으로 패스 연결 김대원 자 크로스입니다. 내면서 슛! 너무 왼쪽 차포 떼고 상 막까지 다 떼고 하는 경기거든요. 공격 쪽에서는 무고사 수비라인 쪽에서는 주전 3명이 아예 모두 빠진 상황. 요즘 K리그의 골파 순환 시대잖아요. 네. 이걸 조금 봤을 때 그러니까 골키퍼와 1대1 상황이 될 수 있었다. 네. 라고 지금 판단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뒤에 네. 그러면 김채훈 선수가 퇴장 조치 나갔습니다. 11대 10의 싸움입니다. 브리킥 김대원 트레더 지금 네 개 더 괜찮으세요? 다만 이제 골대 투기 시간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전반전 강원의 마지막 세트 피스 코너킥. 김대원의 오른발. 마티아 강원의 선취골이 먼저 터집니다. 마티아의 K리그 데뷔골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조금 약한 면을 보이고 있죠. 그렇지만 저는 뭐 이런 거를 개인적으로 문제를 삼으면 더 팀이 어려워진다고 생각하고요. 아, 네. 뭐 그게 아니면 우리 세트피스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오늘 같은 경우 세트피스에 집중을 했고. 강원 이 경기 이후에 세 경기 모두 홈 경기 수경 경기가 있습니다. 제주전, 광주전 말씀해주신. 서울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강원은 그래도 이제 이 남은 세 경기가 모두 홈이라고 합니다. 네. 예. 그럼 오늘 만약에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강원으로서는 정말 한시름 돕는 겁니다. 터치감입니다. 예. 몸 상태가 풀빛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기회를 네. 얻지 못했는데 천만이 안타까운 일이었죠. 네. 자, 머리 내려줬습니다. 자, 마티아입니다. 자, 마티아. 또 조재환. 박스 안쪽에서 조재환. 자, 크로스. 아! 네요. 또 추가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줄 수 있겠죠. 네. 강원. 조재환. 네, 여기. 자, 조재환 들어가는데요. 자, 최고 공간. 중앙 쪽. 마티아요. 자, 오른발 슛. 아하, 마티아. 마티아는요.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그렇죠. 이게 나 왼발 장면인 거예요. 왼발 장면, 왼발 장면. 네, 네, 네. 쪽에서 지금은 성시우가 잘 버텨내면서 크로스까지는 한번 넘어갔었던 인천. 자 황문기 오른쪽에 김대원 네.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한 골 승부로 간다면 뭐 모르죠 그거는. 예. 자 황문기 선수에게 수비 헤더 떨어지는 볼을 이뤄냈습니다. 지금 브로클. 오 김대원 골 터치. 자 김대원입니다. 최고 올라갑니다. 김대원입니다. 김대원. 자 조대원이 조대원인데 네. 와 아길라리 수비. 그리고 재빨리 끌어냈습니다. 김민수 공원의 맨정생 코너킥입니다. 자 가까운 쪽 자 왼발로 잡아내고 디저스킥 아 그러나 완벽히 나오지 못했습니다. 네 박동기 바로 앞에서 끊겼습니다. 아 김대원 자 여기서 저럴 때 반칙 아니라는 주심의 제스처. 자 왼발 이벤트 이제 이겼어요.
자 들어갔습니다. 아 그대로 마지막 순간에 밀어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부심이 한 얘기가 이 볼이 나가지 않았는데 건들면 어떻게 하십니까? 라는 예. 이야기를 했고 예. 그 볼 안 나갔는데 터치하시고 가지고 해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안 나갔을까요? 제가 마음이 너무 급했나 봅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경기고 마음이 좀 앞서가다 보니까 뭐 제 눈에는 분명히 한참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좀 이상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그 레프리들에게 대단히 좀 심려를 끼쳤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재밌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통적인 후원의 스타일의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마티아를 빼고 강원의 프리킥 김대원 혼자 서 있습니다. 김대원의 오른발 김대원 볼대 크로스바 위 50초 정도 남아있습니다. 파울이죠 파울이죠 선언됐고 자 마지막 공격 자 김대원 들어갑니다. 돌아섰어요. 김대원입니다. 김대원 26라운드 수련 경기 인천과 강원의 경기는 최저 스코어 1대0으로 강원이 승리했습니다. 강원이 오늘 승리를 거두면서 일단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는 벗어났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좀 남아 있어요. 네. 네. 지금 연속해서 우리가 주중 경기를 하고 있고 다음 경기 역시 또 저희는 신선 상태에서 제주를 만나게 되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로테이션을 잘 써야 되는데. 지금 부상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럴 여유는 없고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좀 더 슬기롭게 극복할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